오직 쇼핑 서바이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시던 노브레인 서바이벌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노브레인 서바이벌은 지식은커녕 머리도 필요 없죠. 자, 오늘 보니까 이 황보 씨가 눈에 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황보 씨는 섹시한 미모에 뛰어난 말솜씨까지 남자분들한테 정말 인기가 대단하겠어요. 인기 많죠?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우리 저 황보 씨에게 제가 남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양쪽 옆에 두 사람 어떠세요? 황보 씨가 좀 난감해하니까 예. 제가 그 특별히 말이죠. 이 두 분에게 그 프로포즈하는 법을 제가 좀 교육을 좀 시켰어요. 예. 먼저 우리 문천 씨가 먼저 한번 해보세요. 황보 씨, 저는 밥이 없으면 5일 만에 죽고 산소가 없으면 5분 만에 죽고 황보 씨가 없으면 5초 만에 죽습니다. 오. 잘 보세요. 5, 4, 4, 1. 자, 우리 뭐 문천 씨는 이미 죽었고 됐고요. 자, 우리 정준하 씨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저께 우체국에 갔는데요. 우체국? 어디에요? 잠깐만, 어디에요? 우체국이요. 우체국이요. 예. 네. 우체국에 갔는데 우체국 직원하고 막 싸웠잖아요. 왜요? 에? 황보 씨한테 제 마음을 전해드리는 소포를 보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큰 상자는 없대는 거예요. 오. 야, 오늘 우리 정준하 씨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상자가 왜 없대는 거야? 우리 황보 씨는. 만약에 네. 어쩔 수 없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한다면 네. 누구 선택하겠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진짜 웃겨요. 조금 이분보다 지능은 높더라도 네. 저는 이쪽을 택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네. 자, 저기 그나저나 그 옆에 배영만 씨 나와 계신데 대본에 배영만 씨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방 청소가 아니에요? 답답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잘못 들어와서 앉아 계신데.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문제 주시죠. 자, 귀여운 강아지가 나오는데 말이죠. 자, 이 중에서 까만색 개는 몇 마리일까요? 자, 눌러주세요. 까만색 개, 강아지. 세 마리죠. 첫 번째 문제 결과. 정준하 씨는 왜 틀렸어요? 첫 번째 문제는. 저는 어렸을 때 개에 대해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일부러 틀렸습니다. 잠깐만, 어릴 때 개한테 물렸나요? 아니요, 제가 개를 물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개를 왜 물어요? 아, 개가 저를 무시하잖아요. 뭐라고 무시하는데? 아니, 지나가는데 멍멍 짖고 혓바닥을 껄껄 차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껄껄 차요, 개가? 혀를 이렇게. 저 선생님. 예. 저는 신인 개그맨 추대엽입니다. 예. 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개그맨 있다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예. 너는 요새 왜 이렇게 텔레비에 안 나오냐고 성화하십니다. 예. 저는 신인 개그맨 추대엽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재미없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네, 확실합니다. 예.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네. 예. 원빈 성대모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 웃기지 마. 내가 돈으로 사겠소. 자,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바이버입니다, 서바이버. 살아남기. 예? 두 번째 문제. 문제 주세요! 자, 용호가 호박을 먹고 있습니다. 아, 자, 호박씨를 뱉었는데 과연 어림잡아 몇 개? 어림잡아서 몇 개? 시간 없어요! 어림잡아서! 자, 다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결과! 에이, 진짜 더러워서 못 풀겠어요. 뭐가 더러워요? 아니, 정준하 씨는 왜 틀렸어요? 아, 뱉은 사람이 새라 그러세요. 아, 자존심이 있죠, 우리가. 또 한 사람이 틀렸어요, 초난강 씨. 왜 틀렸죠? 이건 왜 그러죠? 괜찮아요. 아, 사랑해요. 아, 답답합니다. 근데 초난강 씨는 제가 들으니까 또 다른 직업이 하나 더 있어요. 예, 책 장사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어떤 책이 많이 팔려요? 방학 때라 위인전이랑 전라동화가 그렇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가더라고요? 남의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면 좋아요. 우리 저기 황보 씨는 위인전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위인전 중에요? 예.
아, 윈전부도 아무튼 탈무드 재밌게 읽었어요. 탈무드?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희들은 확인합니다. 내용이 뭐죠? 알겠습니다. 탈무드. 예. 투장인 거죠. 자, 우리 문천식 씨는 예. 어떤 거 읽었어요? 저는 위인전 중에 별주부전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내용이요? 예. 별의별 주부들이 다 나와서 별을 따는 모험심 강한 그런 위인전입니다. 에이, 우리 정준하 씨. 기억에 남는 책. 저요? 예. 황보와 놀부요. 아니, 황보와 놀부라는 게 그 뭐예요, 내용이? 어느 마을에요. 예. 놀부가 살았는데요. 예. 하루는 그 놀부가 마당에서 박을 켰는데요. 예. 그 박에서 황보가 깨어난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황보가요. 예. 근데 눈이 나빠갖고요. 예. 공황미 300석에 인당수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인당수에 빠졌는데 글쎄 잘못 빠져갖고 머리가 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꺼비가 나타나갖고 네 머리를 내가 떼어줄 테니까 너는 무도회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무도회 가갖고 12시가 딱 되니까 산신령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요. 예. 산신령이 뭐라 그랬겠어요? 뻔한 얘기 아니에요. 뭐라 그래? 이 호박이 네 호박이냐? 그러니까 내 호박은 애 호박이다 이랬던 그런 얘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뭐예요? 노래가 황보가 뭐예요? 기가 막혀. 황보가 기가 막혀. 황보가 기가 막혀. 황보가 기가 막혀. 황보가 기가 막혀. 자. 황보 씨 이 내용 아세요? 예. 아 예 같은 겁니다. 예. 세 번째 문제, 뿅망치로 두더지 잡기인데 가장 많이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 자, 문제 주시죠. 어? 정준아, 문천식? 정준아, 황보? 정준아, 황보? 와, 누가 가장 많이 맞을까 눌러주세요. 자, 시간 없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정준아. 결과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준아 문천식 왜 자꾸 계속 틀려요? 아 저렇게 맞아봐야 제정신이겠나? 아 기가 막혀 진짜 안 그래 황보기에 막혀 황보기에 막혀 뭐가 기가 막혀 뭐가? 어? 잠깐만 어? 황보 기가 막혔구나 아니 그냥 뭐 문천식 씨는 왜 틀렸어요? 저는 맞고 잘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럼 잘못하면 뭐 어떻게 했어요? 묶였습니다 아니 어디다 묶어요? 국내 어기 전봇대에 어머니께서 묶으셨습니다 아니 무서웠는데 도망 안 쳤어요? 도망치면 죽습니다. 그냥 해질녘까지 기다리면 풀어주고 밥 줍니다.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브레인의 승부를 가리는 중요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눌러서 맞히면 됩니다. 눌러서. 자, 섹시한 여자 가수. 과연 정준아. 황소. 황소가 뭐예요, 황소가? 황소가 얼마나 섹시한데요, 피부 색깔 들이끼리한 게. 뭐가? 내가 한번 데리고 와봐. 뭘 데리고 와? 황소가 섹시하지 않다는 그런 편견을 버리라고! 뭘 버려, 편견을! 황소는 섹시해! 인정할게. 아무나 아니에요? 문천식? 암내 왕구 수달 소간보. 뭐요? 몽골 지역 섹시 그룹인데요. 인터넷 동영상 난리 났어요. 아니, 아니에요. 아이, 정답 아닙니다. 예! 암소! 암소는 뭐예요, 암소는? 암소가 얼마나 섹시한... 아니, 황소는 인정해놓고 왜 암소는 인정하네? 암소가 섹시하지 않다는 편견을 버리라고! 알았어요. 인정할게. 네. 인정하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자, 주위에 있어요, 주위에. 잘 찾아봐요. 어? 주위에 있어요. 주위에 있어요? 주위에 있어요. 주위에... 어디... 정답! 자, 정답! 암내! 암내가 뭐가 섹시해! 자, 마지막 기회! 황자 들어갑니다, 황자! 자, 정준아! 황자 들어... 황... 황달! 황달이 뭐가 섹시해, 황달이? 나 옛날에 황달 걸렸을 때 간호사들 다 죽었어, 섹시해서. 어떻게 되는데, 황달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 황달 걸 눈 이렇게 되게 섹시하잖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황달 걸린 눈 봐봐. 황달, 정답, 정답. 황자 들어갔죠? 황자 들어갑니다. 황수관. 황수관. 얼마나 섹시한데. 주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불겠네. 빅살이 나면 주부들 다 죽어요. 아닙니다. 여자 가수 찾기, 여자 가수 찾기. 정답은? 황보죠. 야. 섹시? 답답합니다. 어디가? 왜? 야, 답답합니다. 아니, 황보 씨는 정답 알고 있었나요? 몰랐어요. 정확하게 15분 만에 숙달됐군요. 오늘 함께 해보신 소감 어떠세요? 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예. 정말 말 맞는 주위 환경 사람을 잘 만나.
잠깐 있었는데. 처음엔 순수하다며. 아, 이거 오늘 저 한 번씩 나오시면 너무 고맙고요. 정준하 문천식 씨 다음 주에도 나오시겠죠? 뭐 불러주시겠죠? 문천식 씨는요? 전 시간 봐서 대문 나올게요. 아마 전에 안 될 거예요. 왜냐면요, 동네에서 묶여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더블엔 서바이벌 두뇌 액경 프로젝트 다음 주에도 계속 됩니다. 고맙습니다. 두뇌 액경 프로젝트 오브인 서바이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시던 노브레인 서바이벌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이 노브레인 서바이벌, 지식은커녕 머리가 없어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홉 분의 도전자분들이 나와 계신데 가수 별양이 눈에 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별양은 데뷔하자마자 음악 캠프에서 정상을 차지했어요. 노래 제목이 12월 32일. 아, 어지러운 네. 제목인데 말이죠. 네? 우리 별양의 이름도 참 예뻐요. 요새는 그 이름이 한 글자인 가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 저 문천식 씨도 만약에 한 글자로 이름을 지면. 저요? 저는요? 저는 짝이요. 야, 짝이? 네. 뜻도 있고 내용도 좋고 참 좋네요. 성 씨랑 붙이면 문짝. 우리 저기 정준하 씨. 저요? 빵이요. 자, 오늘 별짝빵 3인방 우리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귀여운 소녀, 그러니까 별양이 나와서 이 방구를 끼는데 말이죠. 몇 번을 끼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주시죠. 자, 별양이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일까요? 눌러주세요. 시간 없어요. 몇 번일까요? 눌러주세요. 자, 정답은 6번이죠. 야, 결과. 정준하 문천식 두 명 틀렸어요. 야, 정준하 씨 왜 틀렸어요? 아, 더러워서 못 풀겠습니다. 아, 정말. 아, 문천식 씨 왜 틀렸어요?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아니, 별이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퀴즈 문제 만화로 그런 거니까. 이번엔 말이죠. 리듬을 알면 맞추기가 쉽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자, 몇 번? 자, 눌러주세요. 몇 번일까요? 시간 없어요. 자, 8번이죠. 결과! 진짜. 아하! 아, 진짜 냄새 난다니까요. 아, 여기 와봐요. 느껴보라니까, 여기서. 아니, 게스트한테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좀 문제인데. 예? 아니, 멀쩡하게 생겼고, 그래. 이번에는 말이죠. 한 사람이 나오면 그 밑에 여러 벌의 의상이 나오는데 그 사람과 딱 어울리는 그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위에가 누굴까요? 자, 위에가 누군가? 어울리는 그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어울리는 그림 시간 없어요! 틀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저것도 안 흘리는데. 결과! 저런. 아니, 저기 정준하 씨 왜 틀렸어요? 저는 저런 수영복 안 입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수영? 저 원피스 수영복 있습니다. 저 입고 왔는데요. 아니! 창피하긴 한데. 이번에는 말이죠. 이름이 너무 쉬워서 그 이름을 영어로 풀었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섹시한 여자 가수. 자, 과연 누굴까요? 딱 보이는데. 정답. 예. 스타킹. 스타킹이 뭐예요, 스타킹이? 왜요? 스타킹 얼마나 섹시한데요? 강도들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땡기면 코 뒤집어서 얼마나 섹시한데요? 아니에요. 정답 아닙니다. 야, 정준하. 스토커. 스토커가 뭐예요? 스토커가 뭐가 섹시해? 아, 스토커가 밤길에 이렇게 골목에서 째려보면 얼마나 섹시한데요? 어떻게 째려보는 게? 뒤집어 까고 이렇게 섹시해. 얼마나 섹시한데요? 그리고 전화 걸 때 얼마나 섹시한데요? 아닙니다, 아, 스토커가 아닙니다. 섹시하지 않다는 편견을 버리라니까. 알았습니다. 인정할게요. 정답. 자, 정답. 스타트. 스타트가 뭐가 섹시해, 스타트가? 육상 선수가 이렇게 준비했다가 엉덩이 돌면 얼마나 섹시한데요? 섹시하네. 오리궁뎅이 이렇게. 자, 정답은 아닙니다. 자, 정준하. 두 글자죠?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타잔! 타잔 섹시하잖아요. 뭐가 10원짜리 타잔. 팬티를 입고 20원짜리 칼을 차고. 자, 오늘 정답은 별, 스타입니다. 스타가 별이에요? 옆에 두고도 못 맞춥니다. 영어를 몰라요. 문제가 어렵네요. 스토커는 뭐야, 스토커는? 영어 아니야? 그냥 들은 얘기예요. 자,
오늘 별량 나와가지고 함께 해보신 소감 어떠세요? 아 너무 아직까지 정신이 없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 역경 프로젝트 노브랜드 서바이버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